삼성 라이온즈의 김원곤 선수가 최근 살해 협박 및 인신공격하는 야구팬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김원곤은 지난 시즌 43타수 무안타라는 불명예 기록을 달성하자 많은 삼성 팬들에게 비난을 들었고 선수 본인도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야구팬들은 눈먼곤 등 여러 가지 조롱이 섞인 별명으로 김원곤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김원곤의 무분별한 욕설은 끝나지 않았고 아내의 인스타에 자식들을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되자 결국 법적인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당한 야구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고소할 시간에 스윙 좀 고쳐라. 나라도 엄벌에 처했을 것이다. 적당히 놀려라. 강정호는 미국에 있어서 고소 안 하는 거냐. 가족욕은 선 넘었다. 앞으로 쫄보 김원곤 응원 안 할 기다마. 비판과 비난은 구분하자며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